지금부터 9월 17일 저녁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프 뜯어보기. 안녕하세요. SF 영화를 소개하는 방송 SF 뜯어보기의 박찬입니다. 여러분은 SF 영화 좋아하시나요? 매주 제가 재미있게 봤던 SF 영화를 소개하고 영화 속 과학적 이야기들이나 뒷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SF 뜯어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상상 속의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망작 노력을 해봤자 상자 속의 인형들처럼 사는 게 바로 내 발자 화려한 조명과 너의 대사와 너의 걸음걸이까지 전부 다 너가 꾸는 꿈 부드달콤했던 키스까지 사랑이 아니야 why 아주 외부 baby girl yeah I'll be there 아무 걱정 말고 그냥 기대어 나는 말조차도 아무것도 믿을 수는 없어 안전지대어 baby girl yeah I'll be there Take one 잔잔한 조명과 또 take two 반전은 없는 듯한 take three 안전한 포만감 take four What you talking about girl Take one 잔잔한 조명과 또 take two 반전은 없는 듯한 take three 안전한 포만감 take four What you talking about girl Put your cameras on Yeah I feel like I'm actor Put your cameras on Yeah I feel like I'm actor Put your cameras on Put your cameras on Yeah, I feel like I'm acting I'm afraid of the spotlight Stop shining on me 카메라가 꺼지면 나는 말이 없지 그때 정수리에 핀 조명과 화려한 씬 하얘진 머릿속은 백지같이 Action 큰 소리 내어서 웃어보고 때론 영문도 모른 채로 너랑 울어보고 Like everything about me is fake It's fake 너가 본 수많은 감정은 전부 handmade yeah. Don't stay with me, play safe while you're praising me I'm no God, no Jesus, ain't nobody praying for me 경기력이 뛰어난 게 잘못 잘 보이고 싶을 뿐이었어 Baby, I'm sorry, time's over, sign on Ay, 좋았던 건 살려 Ay, 티나는 컷은 날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눈치채서 너도 하나의 actor Get ready in action 잔잔한 조명과 Take two 반전은 없는 듯한 Take three 안전한 포만감 Take four What you talking about girl Take one 잔잔한 조명과 Take two 반전은 없는 듯한 Take three 안전한 포만감 Take four What you talking about Put girl Put your cameras on Look at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망작 노력을 해봤자 상자 속의 인형들처럼 사는 게 바로 내 발자 화려한 조명과 너의 대사와 너의 걸음걸이까지 전부 다 너가 꾸는 꿈부터 달콤했던 키스까지 사랑이란 여와의 아주 외부 About her is so overwhelming. Everything about you is so overwhelming. When I think about you, it gets. 줄거리 살펴보기.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나사의 화성 탐사 임무인 RS-35가 화성에서 탐사를 진행하던 중 거대한 모래 폭풍에 휩쓸리며 시작됩니다. 이 모래 폭풍은 너무나 강력하여 탐사대는 긴급 철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원들은 황급히 이륙을 준비하던 중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가 폭풍에 휩쓸려 실종됩니다. 그의 생체 신호가 끊기면서 대원들은 그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와트니를 남겨둔 채 급히 화성을 떠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와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화성에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고 곧바로 생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임무 기지는 화성에서 몇 달간 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이제 와트니는 지구로부터 구조 신호를 받기까지 수년을 버텨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생존 문제, 즉 식량, 물, 산소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와트니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창의적인 과학적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성 기지의 내부 공간을 농장으로 개조해 감자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남겨진 식량은 몇 달치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는 화성의 토양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화성 기지의 기후를 조절해 감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성의 대기에서 수소를 추출하여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역시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방법이 아무리 창의적이라 해도 그는 지구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버려진 나사의 탐사 로봇인 패스파인더를 발견하고 이를 개조해 지구와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후 나사는 와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구조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지구에서는 나사의 과학자들이 와트니를 화성에서 구출하기 위한 복잡한 구조 계획을 세웁니다. 구조 계획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는 와트니가 지금 있는 자원으로는 절대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는 와트니에게 식량을 보낼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상황은 더욱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와트니는 점점 자원을 소모하게 되었고 상황은 더욱 극단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중 하나는 폭발 사고로 인해 그의 농장이 파괴되는 일이었습니다. 감자 농장이 소실되면서 그는 점점 더 한계에 몰리게 되죠. 하지만 와트니는 포기하지 않고 화성에서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나사와 끊임없이 협력해 자신의 생존을 이어나갑니다. 나사는 구조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와트니의 동료들이 타고 온 RS-35 우주선을 재활용해 그를 구출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동료들은 와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화성으로 다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와트니는 특별히 개조된 로버를 타고 멀리 떨어진 화성의 탈출 지점까지 혼자 이동하며 우주선과 합류할 준비를 합니다. 이동 중에도 그는 극심한 고립과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지만 결국 기지를 떠나 대원들과 재회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동료들의 목숨을 건 노력 끝에 와트니는 무사히 구조되며 화성에서의 고독한 생존 투쟁이 마무리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와트니가 지구로 돌아와 후배 우주비행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과학의 힘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The way you rock a sweatsuit when you're working out, and I'm just watching how your legs move. They would think that you was like developed in the test tube. Oh yeah, you deserve a theme song. You could be the show. Steve's going to London. Sean's stuck in a suit. Tom sleeps on his best friend's lawn like every other afternoon. Steve's going to London. Dan peed in the pool. Tom fell for his best friend's mom. But what the hell you gonna do? Hey, hey, look around, look around. Wouldn't it be nice for someone to miss you? Hey, hey, funny how all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ike, now they depress you. Why you try to find some meaning in your life before you're gone? It don't mean anything at all. And it sounds like Steve's going to London. Sean's stuck in a suit. Tom sleeps on his best friend's lawn like every other afternoon. Steve's going to London. Dan peed in the pool. Tom fell for his best friend's mom. But what the hell you gonna, what the hell you gonna do? Hey, hey, look around, look around. Wouldn't it
to write a cool song. So I start with something simple like trying to put my shoes on. Now something kinda clicked, cause you relate a bit. But no one's gonna care about a shoe song. I try hard to write a cool song, but I gotta make it matter, so maybe I'll throw the news on. Could I relate the shoes to 2022? Or maybe an election down in Tucson? I tried throwing something cool on, so I'm listening to Kendrick and playing the swimming pool song. Oh, why did I do that? Cause now I hate my track. I'm quite aware I'll never write a cool song, but who really needs a cool song? There's so many better melodies, why do you need a new one? So stop writing a song, about writing a song. You're losing their attention, buddy, move on. He's going to London. What the hell? Sean's stuck in a suit.영화의 뒤편. 이번 코너에서는 마션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션은 출연진 중 다수가 마블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윈터솔저 역할을 맡았던 세바스찬 스탠, 닥터 스트레인지에 출연한 추이텔 에지오퍼와 베네딕트 웡, 그리고 주인공이었던 맷 데이먼은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카메오로 출연하는 등 MCU와 연이 깊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습니다. 또한 원작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영화 속에서 지구와의 교신을 담당했던 패스파인더가 소설에서는 중반부에서 전력 과부하로 인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화에서는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또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 와트니를 구출할 때 소설에서는 와트니가 우주선에 가만히 있고 이를 구조해오는 과정으로 사건이 진행되지만 영화에서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 와트니가 장갑의 구멍을 뚫어 아이언맨 작전을 실행, 직접 헤르메스호로 날아가는 작전을 수행하여 구조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스텔라와의 연관 아닌 연관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터스텔라에서 악역으로 출연한 맷 데이먼이 폭발 사건에 휘말린 이후 화성으로 날아간다는 등의 우스갯소리도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1993 told me I was wasting time with all these silly dreams. I dated out, she knocked me down every time I tried, but I found joy in my life. Sorrow swept me off my feet in 2009. I took long walks on the beach next to the oceans that we cried. In grief she came and overstayed way longer than I'd liked, but I found joy in my life. I found joy, yeah, she opened up my eyes and gave me wings and halo rings and taught me how to fly.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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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like a million lights. I found joy in my life. You got me like, yeah,
pushed me to the edge, she worked me to the bone. Jealousy, she lied to me, said I needed things I don't. Shame she had a way to make me hate myself inside, but I found joy in my life. Joy, and I kiss her every night. She gave me two more of her, and I can't believe they're mine. Now I'm basking in their light. I found joy. I found joy. Joy in my life. There's a starman waiting in the sky. He'd like to come and meet us, but he thinks. 이렇게 SF 뜯어보기 1주차 마션을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 1위에 꼽는 영화입니다. 요즘에도 가끔 생각나면 OTT로 돌려보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관심이 생기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재미있는 SF 영화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SF 뜯어보기의 제작 및 진행의 박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witch on the TV, we may pick him up on channel 2. Look out your window, I can see his light.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여기는 호출부 A, B, S 한국항공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저희 ABS는 대학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면학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정의와 자유, 진리를 향한 항대인의 대변자로서 자유 언론의 자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ABS에서는 성실한 방송, 책임있는 방송, 봉사하는 방송을 모토로 하구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심히 지나쳐버릴 캠퍼스 내 아름다운 선율과 맑은 목소리로 생활 속에 숨어있는 멋과 맛을 함께 느끼도록 저희 ABS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